안녕하세요. 색소폰은 프리솔, 색소폰이스트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급자분들을 위한 텅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초급자분들은 뭐 이 영상 시청하시면 안 돼요. 자, 텅잉을 어느 정도 해본 우리 중급자분들은 이제 텅잉의 용도가 매우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 더욱 다양하고 예민한 텅잉들을 연주하기 위해 일단 먼저 좀 다듬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진 않겠죠.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색소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툭툭 치면서 이렇게 빡빡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보다 자연스럽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텅잉이 보다 좀 자연스러워질까요? 사실 텅잉은 혀가 가서 피스를 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습을 막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이걸 좀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떼려고 이걸 연습하다가 아예 좀 혀의 위치가 바뀌어서 좀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텅잉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바꾸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굳이 기준을 잡자면 한 1년 이상 하신 분들? 역시 우리도 텅잉을 시작하기 전에 혀의 움직임을 좀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혀 끝에 쌀알이 하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아주 거추장스러운 쌀알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게 찝찝하니까 이걸 이제 하고 멀리 뱉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뱉을까요? 보이시죠? 혀 끝이 잠깐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떼는 텅잉 발음의 시작입니다. 보통은 가서 치는 텅잉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가벼운 느낌을 좀 바로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줍니다. 뭐 역시 한 50번 이상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제 악기를 이용해서 텅잉을 연습해 볼 텐데요. 악기로는 첫 소리를 이용해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자, 이 연습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흩 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흩 발음을 이용해 피스 속에 들어가는 바람을 막습니다. 흩, 흩, 흐름. 보이시죠? 그럼 혀끝이 방금 같은 모양으로 피스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들어가지 못하게 혀가 막고는 있지만 호흡은 바로 혀 뒤에 있다 생각하면서 압력을 계속 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호흡은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떼면서 투 하고 바람이 슉 들어가는 거죠. 이 연습이 혀를 떼는 방법의 기본입니다. 흩, 투, 흩, 투.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흩 막고 투 떼고 아시겠죠? 사실 이걸 영상으로 뭐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흩 막고 투 떼고 이게 끝이 텅잉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참에 그냥 다시 고친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흩 투 연습까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이제 이걸 약간 하나로 좀 뭉쳐야 돼요. 예를 들면 흩 투 이거는 두 가지죠. 근데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뭐 흩투 연습을 좀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텅잉에 대해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텅잉이란 게 사실 사용처에 따라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주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악기 연주자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기본기입니다. 다음 영상도 텅잉의 사용처에 대해 기본기 강의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색소폰은 프리솔! 색소폰이스트 이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